어, 유치 유니크. 우와. 오랜만에 이 내륙 끝으로 3,000포인가 4,000인가요 여기가? 4,000이죠. 또 두 개가 다르죠. 4,000으로 저희가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갈치 때 밤낚시를 처음 해보고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이렇게 밤낚시를 하러 왔는데 오늘은 또 어정이 모자나 기대가 된다고. 하나 둘 셋 한치! 아, 한치 왠지 느낌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아? 맞아. 오, 한치 약간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따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알아? 잘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 우리 오늘 목표 좀 높게 잡아보려고요? 높게 어, 잡아도 되지 않을까? 아, 오늘 밑상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내가 42마리 잡을 거니까 난 사, 그래 만들어 해라 내가 제일 많이 잡을 거다. 그러면은 저희의 1등을 도와주실 분 한번 모셔볼까요? 빠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게 한치 낚시 포인트가 이제 같이 다 함께 집어를 시키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게으르게 하게 되면 낚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약간 개인전인데 팀전인 그래. 느낌이네. 오징어 다 팀전 아닌 개인전 아닌 팀전 같은 느낌? 그치? 팀전이긴 팀전이 한데 누가 빨리 채비를 넣고 낚느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스피드 또. 게임인가요? 아또 스피드 하면 또 달리기 내가 빠르죠. 아, 그, 어, 그런가? 오늘 이제 바다에 나가게 되면 이제 선장님께서 어군 분포도를 보고 만약에 25m 안쪽으로 어군이 있다, 네. 15m 어군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 그 이상으로는 내리지 마시고 아, 거기서 액션을 주면서 한치를 집어를 하는 효과를 내면서 입질을 받고 한치를 낚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바닥 낚시가 아닌 건가요? 바닥 낚시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치들이 아, 머물면서 그 지형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먼바다에 나가서 집어 등을 켜서 밤에 이제 어군 형성을 해서 잡아내는 낚시예요. 얘가 이렇게 잡으면 확 들어가나요? 무늬 오징어 그때 촬영을 한번 하셨죠? 아, 언니들은 못 잡고 저는 잡아봤습니다. 유지 씨 봤어요. 저는 열심히만 해준다면 개인당 세 자릿수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혹시 뭐 24시간 낚시를 시켜서 세 자릿수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한치가 배 밑으로 15m 안선에만 형성만 돼준다면 어군이 수천 마리. 진짜 스피드 게임이네. 진짜 그냥 이렇게 넣어서 스피드. 바로 바이트가 와서 게임 같겠다. 갈치 어군이 생성돼버리면 낚시한테 어려움이 많아요. 채비를 이제 갈치 이빨이 날카롭다 보니까 이제 채비를 한 방에 끊어버린다는 이런 그러네. 이빨이 날카롭게 돼. 걔네 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은 갈치를 조금 피해서 우리 낙동어들을 위해서 조금 멀리 조금 나가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치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낙동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진짜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 망망대죠, 망망대. 여기 빠지면 네. 다른 배도 없고 조금 무섭긴 한데요. 의지할 사람은 저희 함께예요. 네. 아니 그렇죠. 지금 이거 보니까 애기가 네. 저희가 또 익숙하거든요. 엄청 그렇죠, 이제 수박빵. 그렇죠. 어, 네. 근데 두 개를 달았네요. 일단 오늘 이제 집중해서 할 거는 저희 이제 오모리그 채비인데. 우와 이거 뭐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채비를 보시면. 추가져요? 완두껍질 여기 면사 매듭이 돼 있어서 이 애기가 액션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네.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빨라요. 속물이 빠르면 관찰을 조절하고 애기를 당기면 이렇게 목줄은 위에 올라, 원줄은 올라가 있고 네. 애기는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은 조수가 빨라버리면 애기가 요동을 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먹으라는데 누가 밥상을 자꾸 흔들면은 먹으려도 짜증나잖아요. 네. 오징어도 똑같아. 그래서 조수가 빠를 때는 이거를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길잖아요. 그러면 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약간 많이 이렇게 아유동 안 치게 그렇죠, 그렇죠. 추를 좀 위쪽으로 그렇죠. 당겨서 면사 매듭을 양쪽으로 당기면 이게 고정이 돼요. 밀리지 않고. 그러면 최소 우리가 1m 이상 오는 쓰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액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오바마 리그라고 하는 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바마 리그요? 네, 오바마 리그.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오바마. 그 오바마는 아니고 너무 멀리 가셨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단 채비인데. 다단 채비가 완전 다르죠. 보시면은 밑에 다단. 추가 달려 있고 다단이 걸려 있죠. 다르구나, 이거는 예. 제가 오늘 직접 만들어 왔어요. 오, 네, 오 이거는
만들어 왔는데 지금 처음 4단, 6단을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면 네. 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어렵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2단, 총 3단 채비인데 밑에 이제 2카메타로 추만 넣어서 두 개의 애기로 쓸 건데 이거는 이제 거치. 거치해 놓고 가만히 놔두는 장비. 아. 네, 가만히 놔두는데 뭐 액션을 안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오모리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주면서 오징어를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오징어들이 왔을 때 거치해 놓은 걸 보고 같이 달라드는 아~ 그 효과까지 하기 때문에 거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인당 두 개씩 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인당 두 개. 근데 대박이야. 한치 오근이 제대로 피면 양손으로 진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자릿수 얘기하셨구나. 아~ 두 개로 하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다단채비 같은 경우는 한 네. 번에 두 마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푸르님 이게 양손으로 해야 돼? 저 멀티가 안 돼요. 그냥 한쪽으로 놔두시면 돼. 아~ 한쪽으로 놔두고 먼저 해서고. 놓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욕심낸다고 이러다가 로드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니까 배드로그님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자유롭고 좋은 거 같아. 맞아, 안 돼. 오늘 납돈을 분들이 사용하실 애기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색깔이 많이 한번 달려. 열어볼까요, 안에? 짜라라라라. 오, 예쁘다. 네, 이거는 이 애기 같은 경우는 나이오에서 나오는 이제 오모리그 전용. 이제 애기라고 하는데 오모리그 애기라는 건데 애기 한 개씩 빼서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반대 거 빼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 소리도 듣고 오기나요? 네. 이게 소리가 우리 왜 애기들 막 울고 이러면 딸랑거리는 소리에서 달래주고 이러잖아요. 아, 이거 소리다. 딸랑이, 딸랑이. 네. 소리를 일으켜서 소리가 전달이 되면 또 파장이 일어나요. 그 파장에 이제, 이제 오징어를 유혹해서 이제 잡는 그런 식으로 아가. 아가. 그리고 지금 제가 케이스에다가 지금 보라색 퍼플 애기 하나씩 넣었어요. 네. 네 한번 네. 꺼내볼까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네. 나 이거 알아요. 그러세요. 들었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이거 구하기 힘들 때 퍼플. 네. 심지어 이게 또 이번에 새롭게 반짝이 이거 맞아요. 맞아요. 잘 알지. 이번에 저희 이제 잘 잡혔다고. 네. 이게 새로 출시한 에메랄라스 브로퍼. 틴셀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틴셀이 가볍게 세 줄씩 들어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엄청 오징어는 명도 채비에 따라서 물어요. 반응을 하고 예민하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유수씨 밑에 반짝이 넣어놨잖아. 그럼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약간의 미세한 이 반짝거림에 오징어가 반응을 해요. 유수야 들어갔다 와줘. 내가 들어갔다 와줘. 언니 우리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을 넣으시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일단은 애기가 종류별로 보면 색깔은 다 똑같지만은 소리가 나는 레틀 타입이 있고 네.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그냥 비레틀 타입이 있는데 일단은 애기를 한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빨리 반응하는 컬러를 찾아야 돼. 아~ 그리고 제가 보라색을 넣어놓은 거는 이게 저희 이제 오늘까지 조류가 많이 흐를 때 네. 얘가 조류가 흐르면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동치지를 않고 오징어 어필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개씩 넣어놓은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세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면 몸이 보면 약간 유선형으로 생겼죠. 네. 조류가 흐르면서 조류가 눌러주면서 물이 가기 때문에 애기가 밀리는 거, 네, 조금 더 밀리는 게 방지가 되고 애기가 흔들림도 방지가 돼요. 이 몸통 때문에. 아 진짜 예리하다. 애기 같은 경우는 다 몸통의 생김새나 부피, 형태에 따라서 바다 속에서 활용하는 활용도가 다 틀려요. 와, 아, 직접 들어가서 보고 싶어.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수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요. 네. 눈이 예매한 거. 오바마 리그 했어요. 멀티 타입. 오바마. 오바마. 네. 그 오바마 아니고. 네, 그 오바마 아니고 오바마 리그. 그럼 이제 어느 색상이 잘 나오는지는 저희가 다 다른 그렇죠. 색상으로 해보고 그렇죠. 잘 나오는 걸 따라라.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한치 낚시는 밤에 보통 많이 낚시를 해요. 밤에요. 네. 이게 풍닷이라는 물닷을 놓고.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어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군을 소집하는 거예요. 집어등을 캐서. 우와. 프로님이 네. 오늘 저희를 위해서 한치가 나오면 모래랑 한치 회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빠져 숙회까지. 아니 배 위에서. 배 위에서 먹어. 자 거기에는 25호. 25호. 네, 거치는 30호. 네. 하시면 돼요. 짜자잔. 매듭도 완벽하고. 히트다. 너무 힘없게 말해서 가짜인 줄 알았어. 히트다.
가장 좋아. 뭐야? 대박. 야, 너 너무 오지선 얘기하자. 단치. 단치야. 나 연기한 거 아니야. 다들 나 연기인 줄 알았지. 너무 약한 게 히트다 이래서. 오, 한번 시작이 좋아. 나 잡았어요. 대박. 얘가 한치예요. 어떻게 잡아요, 프로님! 얘 물 쏴요! 얘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 몇 미터에서 잡았어? 15, 20? 15, 20. 이거 없잖아요! 저기! 나 잡았어요! 한치래요! 이렇게 잡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다가? 네, 나중에 좀 쌓이면 쿨러로 이동할게요. 근데 얘 물 없이도 살아요? 네. 근데 어차피 살려가지는 못해. 언니 입질이 어땠어? 입질 그냥 무거워, 쭈꾸미 같은. 아, 쭈꾸미 같은 느낌이야? 그냥 약간 두둥실 무겁다. 내 반응이랑 똑같아, 언니 약간. 히트 진짜? 똑같아. 왔다. 자, 와. 최고. 야. 오. 한치다. 오, 쌍거리 같은데, 느낌. 그래요? 제발. 와, 또 초반 스타트 또 나 또 적응하네 또. 언니 안 돼. 언니 빨리 따라잡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대. 사이즈 좋다고요. 쌍거리였으면 좋겠다. 오! 이럴, 한 번 빠졌다. 와, 아깝다. 뭐야 이거? 한 번에 빠졌다. 아깝다. 하나 빠졌어. 짠! 제가 잡은 첫 한치인데 먹물 엄청 난다. 잡았어요. 수심 어디야? 빨리 또 할게요. 이거 여기다 넣어놓은 게 잡힌 거니까 25? 25래 언니 넣어놓은 거. 유수야, 이거 베일로 잡은 거 있잖아. 근데 딱 잡혔을 때 무거운데 드래프를 잡았다! 대박! 잡았다! 역시! 잘한다, 잘한다. 이게 되게 애매하다. 와, 재밌다. 15. 15, 오케이. 15 때쯤에서 잡힌 것 같아요. 자, 15m. 야, 어떻게 떼야,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양쪽 낚싯대를 보는 재미가 있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가 없네. 이거보다 저거보다 정신이가 없어요. 이게 줄이 길다 보다. 오, 나이스! 언니 정신이 없다더니 진짜 정신이 없네. 근데 언니 입질인 거 이거 안 15, 했어. 15, 16에서 잡았어요. 그랬어? 네. 15, 16. 히트한 거 말했어? 어색하다. 내가 연속으로 히트한 언니 말 안 했어. 그냥 정신이 없네 이러고 잡았어. 잠깐만. 여기서만 반응이 오는데? 이거를... 왔다. 야, 그거 왜 이렇게 잘 오냐? 나는 왜 이거 하나도 안 와, 언니? 나이스. 고기 들어있다. 이걸 보고 있었거든. 근데 놓쳤나? 너무 가벼운데요? 빠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빠졌어. 자, 다시 그대로 내릴게요. 히트. 오, 잘한다. 예, 잘한다. 수심 20에서 잡았습니다. 20. 와, 잘한다. 20. 한치 안 뺏기려고 이야기 잘한다. 엄청 무거워요, 얘는. 그러면은 오징어일 수도 있어. 오징어는 힘을 좀 많이 쓰거든. 오징어? 좀 무거운데, 이 친구는? 왜? 다른 거 아니야? 대왕 오징어인가? 왜 작은데? 왜 또? 물을 많이 먹은 애 아니야? 그래, 다행이다. 그냥 물을 많이 먹은 애인 것 같아요. 안에 좀 길다. 조금 커. 길어. 내 거보다 길어. 유진이트. 우와. 우와. 잘한다, 언니들.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거 하얀데 만지면 빨개져. 봐봐. 하얗잖아. 봐봐. 오. 빨개져. 보여? 이거 사이즈 좋아. 나이스. 16m. 왔다. 또 왔다. 맞죠? 왔네. 맞다. 히트. 16m. 아니, 지금 몇 번이나 제가 입질인 줄 알고 샘질을 했는데 안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뭔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유수 형이 왔다. 아, 제 쌍으로 왔어. 자,
쌍이에요. 이야, 쌍이다. 이야, 대박이다. 그것도 잡혔나요? 아, 괜찮아, 쌍이니까. 우! 한치, 이거 보세요. 고추장이랑 언니 수박에 나도 18, 난 18. 야, 발은 18미터. 난 18미터. 18? 아, 그래서 쌍거리 했다. 기분이 좋아요. 언니들이 나 안겨준다 그랬는데. 기분이가 좋거든요. 근데 언니 약간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도 있다, 하얀색? 우와, 빠졌어. 히트하는데. 아, 진짜? 아. 잘 됐다. 웃으면서 잘 됐다, 아기. 수심이 달라졌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바꾸자마자 히트! 어, 가이치다! 우와, 가이치다! 언니, 제대로 먹었다! 가이치! 어, 가이치다 맞아! 아, 이런! 우와! 우와, 언니, 가이치다! 대박이다! 잘 먹었어요, 가이치! 언니들 거 아까 끊어진 게 갈치가 그랬나 보다.